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5시고요. 저는 지금 미넨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넨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 채널이 요즘 약간 여행 채널이 된 것 같은데 뭐 가끔씩은 파리 말고 이렇게 다른 유럽 국가들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미넨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랑 옛날에 한국에서 입시미술을 같이 했던 동갑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지금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미넨 구경도 같이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야, 뭘 찍어? 너 얼마 가냐 이게? 야, 야, 야 잘 찍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유튜브다. 야, 뭐 이렇게 찍어 자꾸. 저희는 지금 이제 BMW 박물관을 보러 왔습니다. 자동차 디자이너인 이동원님이랑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아, 자동차 디자이너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회사 저쪽으로 보시면 저기가 바로 본사입니다. BMW 본사. 아 여기가 본사구나. BMW에서 디자인도 하고 뭐 차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저희는 지금 뮤지엄 박물관으로 BMW 박물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설명하느라고 신호가 바뀌었네요. 빨간불에서 못 건넙니다. 파리는 저도 파리 갔을 때 같은 게 사람들이 신호를 거의 안 지키더라고요. 파리는 뭐 신호가 거의 의미가 없죠. 여기는 독일 사람들이 그래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프랑스는 준법정신이 투철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파리는, 맞아요. 파리는 좀 무법지대 같은 곳이라 개차만이죠. 사람 살 곳은 아니죠. 뭐 티켓팅을 여기서 못 하나? 아 미지엄 선수네. 뭐야 여기는 회사네. 직원들인가 아니, 직원들 들어오려는 데로 지금 가려고 했어. 미래 회사입니다. 나중에 올 회사라서. 아, 미리 체험해 본 거군요. 그럼요. 입벤 체험. 아 그렇군요. 엄청난 인스피레이션을 얻었습니다. 디자인, 인스피레이션, 아이디어 인 플러. 디자인 그리고 영감. 개 멋있어. 막혔네. 이러니 독일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지. 이게 바로 BMW 마이리시 모토렌 베르케. 원래 BMW는 항공기 회사였죠. 항공기 회사. 아 그렇구나. 그래서 BMW 로고를 보면 저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저게 네. 비행기의 프로펠러 앞에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 모양을 형상화한. 그렇군요. 그리고 BMW는 대부분 자동차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만 마이크가 굉장히 유명한 BMW는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거는 프레임인가요? 프레임이죠.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차를 다 핸드 그러니까 수공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인들이 이제 망치질을 하고 금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맞춰서 면들을 이제 성형을 하는 거죠. 이제 저게 이런 식으로 뼈대에서 이런 식으로 겉에 철판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형이 되는 거죠. BMW의 상징, 저 키드니글 앞에 두 개의 콩팥, 키드니가 콩팥이니까 그 콩팥처럼 생겼다서 키드니글이라고 하는데 이때 클래식화는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현세대로 오면서 가로로 이렇게 넓어지고 그게 그릴 모양이 형상이 그대로 두 개를 콩팥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로로 넓어졌는데 최근에는 한국인 디자이너 임승모 씨가 새로 디자인한 BMW 차들을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길어진
그러네. 이렇게 오면서 쭉 넓어지네 이게. 그리고 엔젤링이라서 헤드램프 저 두 개, 저 라이트 모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소재, 그러니까 컬러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컬러앤메탈리얼 디자이너들이 다 그런 것 담당해서 디자인하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무드보드 같은 거구만. 그렇지. 스테이 모드 원온원 스케일. 이게 자동차 디자인의 정수지, 클레이 모델이. 이런 식으로 1대1 모델로 스케일 모델을 깎아서 이제 직접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이너, 엔지니어, 모델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그냥 디자이너가 종이 위에 그려서 렌더링을 하는 것과 볼륨이 있는 걸 보는 거랑은 또 그치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도 그치. 실제 크기로 볼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 디자인은 완전 3D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이제 다 봐야 돼 보면서 라인이 어떻고 면이 어떻고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깎고 또 붙일 부분을 계속 다 배우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지 일단 BMW는 자동차 하면 독일이고 독일 자동차 하면 BMW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컨셉카 디자인도 많이 공개를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시도를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벤츠나 뭐 아우디나 이런 브랜드에 비해서는 훨씬 어떻게 보면 젊은 감각을 지니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디자이너로서는 아주 일하고 싶은 한 번쯤 몸 나와보고 싶은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존만하네. 야, 조용히 좀 해봐. 파리 면적 105.4 제곱킬로미터. 아 조용히 좀 해봐. 위넨 면적 310.7km 제곱킬로미터. 두 배다요 두 배. 위넨. 저희는 지금 휘센이라는 도시로 도시가 아니지 휘센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이반슈타인이라고 디즈니 성으로 유명한 그런 성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차를 타고 그 아까 말씀드린 퍼센이라는 목적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 기차가 아니고 갈아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퍼센으로 가는 기차고 거기 모니터에도 목적지에 퍼센이라고 써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갈아타서 다른 기차를 타야 된다고 해서 내렸는데 지금 보니까 뭐 갈아탈 수 있는 기차도 없고 그 다음에 타야 되는 기차는 뭐 거의 한 1시간 뒤에 오고 그래서 뭔가 좀 속은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더 있었었는데 지금 저희만 내리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뭐 인종차별인지 아니면은 그분이 뭐 실수를 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찝찝하네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그냥 횡하니 남아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다시 하염없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가던 기차에서 괜히 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지금 앞에 포스터도 사람을 빡치게 하네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비웃고 있는 느낌. 이런 병신들 거기에 속냐?
오늘은 제 미넨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좀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야 될 것 좀 사고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려는 매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아르케트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데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올리브영처럼 온갖 스킨케어 제품들, 뭐 약품들 이런 거 파는 데인데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종류도 많아서 제가 독일 올 때마다 꼭 들려서 사재기를 한번 하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